5월 23일 38일 차 07시 26분입니다. 33k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와서 원피시티에서 처음은 아니고 이제 두 번째로 혼자서 운행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분리되게 돼서 혼자 운행을 시작합니다. 38일 차 운행 시작합니다. 5월 23일 38일 차 13시 11분입니다. 운행 중에 생각난 아이디어를 정리합니다. 제가 작은 실험이라고 해야 할까요? 저처럼 이렇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기획하고 있는 작게나마 제가 지원을 할수 있다면 지원을 해서 그 도전을 돕고 싶습니다.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나중에 작은 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형 다시 거기까지 다 올라갔다 왔어. 아 그래요? 근데 없어. 야, 혹시나 올라올까 해갖고 나도 근처에다 딱 자리 잡았는데. 아니 그 로드야에서 없었어 너. 그래서 나는 너 안으로 들어갔지. 그 로드 안 나왔지 밖으로. 얼마 안 돼요. 한 10m, 15m 들어갔나? 내려가서 또 밑으로. 혹시 내가 텐트를 좀 이렇게 안에다 쳤거든? 그러니까 혹시 네가 못 보고 갔을까봐 또 1km 또 내려갔다 왔어.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너 불렀는데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9시 정도 된 거야.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출발해서 너 혹시 나를 지나쳐서 갔을 줄 알고. 아 그래가지고 한참 갔는데 오늘 아무도 못 만났다? 근데 그 물 오늘따라 사람이 또 없어요. 물 있는 데 딱 갔는데 거기 이제 그 레지스터 박스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혹시 네가 써놨나 해서 봤는데 또 없는 거야. 아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된거 아닌가 해가지고 거기다 편지 되게 써놓고 다시 막 혹시 네가 빨리 갔을 것 같아서 또 왔어. 중간에 한 12시인가 1시에 저기서 누굴 만났다? 물어봤어. 너네 어디서 잤냐 했더니 거기 물 있는 데서 잤대. 너 봤니? 못 봤다는 거야. 그럼 내 앞에 있을 리가 없는 거잖아. 그래서 원래 오늘도 더 가려다가 그리고 또 여기 왔는데 여기 또 두 명이 있었어. 걔네한테 또 너 봤냐 했는데 못 봤대. 그래가지고 가려다가 그냥 텐트 치고 여기다 꽂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. 잘했어요. 나 이거 안 봤으면 못 봤지 또. 아니 나는 어제 3km 딱 갔는데 없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상하다 싶으면서 좀더 가는데 더 이상 못 가겠는 거 아파갖고 그거 반? 이 사람이 날 버리고 왔나? 열받아갖고 그거 반에 그냥 아이 이쪽에서 자자 이래갖고 자버렸지. 다행이다 진짜. 오늘 진짜 나 진짜 완전 멘붕이었어. 근데 저는 엄청 편하게 잤어요. 그러니까 저번이랑 저번이랑 똑같아. 그 뭐야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다니까. 아 오늘도 너 안 오면 나 진짜 내려가려고 그랬어 밖으로. 나는 오닉스에서 만나겠구나 이랬는데. 나는 아니 말이 안 되잖아.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야. 저는 그래서 이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혹시나 이쪽에 있지 않을까 하면서 둘러봤는데 이제 그 포인트 지나서도 안 보이길래 아 거기 스프링까지 갔나 보다 해갖고 나는 그냥 여기서 쉬고 그냥 이제 사이트 찾는 중이었어요. 사이트 찾아서 쉬고 이제 다음날 아예 한 일찍 한 5시 반쯤 출발해서 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뭐 다행히 봤네.
잘 꺼져놨네. 나는 이 사람이 왜 아무것도 안 남겨놓고 이렇게 갔지? 그래. 저는 계속 형 발자국 보면서 갔거든요. 아, 나는 진짜 웃긴 게 네 발자국 기억이 안 나. 이게 새 바꿨잖아, 네 신발을. 전에 건 아는데. 전에 건 기억이 나요? 어, 이거 모르겠는 거야. 그리고 막 계속 막 이건가 저건가 계속 밟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진짜 나는 진짜 막 미쳐버리는 거 계속 막. 야, 형 발자국은 진짜 알아보기가 쉬운 게 있잖아, 되게 크잖아 이게. 그리고 이제 중량이 나가니까 다른 거보다 더 패여 있고 약간 뭐야 발이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어.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. 그래갖고 그거 따라왔지. 다행이다. 근데 안 추웠어? 왜 이렇게 좋아 추웠는데? 생각보다는 나무 이렇게 약간 덮여 있는데 사방으로 거기서 잤어. 지금 내가 일기 쓰고 있었거든. 네 얘기 쓰고 있어. 나 진짜 겁나 걱정된다고. 그래서 만약에 오늘 못 오면 나 그냥 바로 내려가려고 했어 밖으로. 17시 10분인데요 38일차 운행 종료함과 동시에 희종이 형 찾았습니다. 아무튼 나 어제 열받아서 욕하고 잤는데. 야 설마 형이 널 버렸겠어? 아무튼 금일 운행 종료합니다.